윤재균 감독이 우주 영화 귀환 위 연출을 맡는다. 이는 2014년 국제시장으로 1,426만 관객을 동원한 이후 4년 만에 연출 복귀다. 22일 윤 감독이 이끄는 제작사 JK 필름 측이 이같이 밝혔다. 귀환 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전거장 살터03을 배경으로 하는 SF 휴먼 드라마다 불의의 사고로 홀로 그곳에 남겨진 우주인과 그를 귀환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버리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다. 시나리오는 완성 된 상태로 캐스팅을 거쳐 올 연말 크랭크 이날 예정이다. 내년 개봉이 목표다. 우주영화는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의 전유물로 여겨왔으나 시각적 특수효과 기술이 발전하 면서 한국 영화도 이제 우주로 소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됐다. 여기에 윤 감독 특유의 웃음과 감동 코드가 버무려질 전망이다. 윤 감독은 국제시장 연출 이후 제작자로서 히말라야 2015, 공조 2016 그것만이 내 세상 2017을 흥행시켰다. YTN 스타 조현주 기자 jhjdh@ytmplus.co.kr 5.kr 사진 제공 는 유시스